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해썹보다 더 좋은 스마트 해썹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진걸TV 인사이트TV 목요일 공동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는 이제 광주에서 아주 열심히 훌륭하게 살아온 정준호 변호사님 나오셨는데요. 정준호 TV도 있나요? 네, 유튜브 정준호 영어로 TV 치시면 아 그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오늘 공동방송 하고 있나요? 어, 예, 예. 아,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인이 아는 분도 있겠지만 네. 모르는 분도 많을 수 있으니까 한번 우리 안 하셨어요? 공동방송 아직 안 돼 있어요? 예, 정준호 TV 수요일이 좀 끊길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네. 녹화 이렇게 다 올라가면 풀 버전을 따로 올리면 됩니다. 지금 예. 제가 구독자 수가 한 700명 조금 넘는데 이 방송 계기로 800명 돌파하면 제가 완전건 TV에 뭔가 제가 한번 어떻게 보답할지 아이고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예, 자 인사 한번 하십시오, 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진걸 TV 구독자 여러분들. 호남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정준호 변호사. 정직하고 준비된 호남의 미래. 멋있네요. 저기 수연 강변의 강윤경 변호사님도 자주 나오는데 부산 수영구 그 수영 강변에 산다 또는 부산 수영계 강 변호사라서 수영 강변 강윤경 변호사님도 계시는데 자 그다음에 또 계속 자기소개 좀 하세요. 예, 언제 사법시험 언제 합격한 거예요? 제가 2007년도에 아마 합격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법무관 생활을 이제 대검찰청에서 예. 아주 깊숙이 검찰 깊숙이 들어가서 법무관 생활을 했었고 군복무 전에 합격해가지고 예, 예. 법무관을 법무관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자기 근무지를 정할 수가 있나요? 법원이나 뭐 검찰이나 아니, 파견을 하는 거라서 예. 제가 막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 거고 위에서 이제 다 이제 파견 시켜줘서 이제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제 오래된 그 이태영 박사가 만드신 로펌 거기서 이제 변호사 생활을 시작을 하다가 이태영 변호사님 우리나라 여성 최초 예, 여성 변호사님 그다음에 정대철 전 어머니. 국회의원의 예. 어머니 예. 그다음에 정호준 전 의원의 예. 할머니 맞습니다. 예. 정호준 전 의원 이름이 비슷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페이스북 댓글도 자주 달아주시고 그래요. 정이 가네요. 이제 그렇게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예전에 수능 만점 맞아서 화제가 됐던 적도 있던 것 같은데 네, 여러분은 지금 수능 만점 맞으신 분하고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건입니다. 어떻게 하면 수능 만점 맞습니까? 저기 뭐 공부가 제일 쉬웠어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화나니까 그런 때가 있었고요. 네. 지금은 인간적입니다. 네? 예전에 정말 공부 뻘했던 거예요? 아니, 그냥 성실하게 그냥 잘 했었어요. 근데 학원 안 다니고 꼭 그 스토리 있잖아요. 뭐 학원도 안 다니고 교과서만 공부했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저는 전혀 그게 그러니까 아니고 거짓말하면 안 되냐? 학원 실제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학원 잘 다녔고요. 고등학교 때도 그다음에 참고서 나와 있는 건 어지간한 거 다 풀었고요. 아 교과서는 당연하고 참고서도 다 풀었어요. 교과서만 공부한다 해서 수능 만점 나오기 쉽지 않죠. 왜냐면 킬러 문항이나 고난이도 있는 문항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수능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아가지고 네. 지금 많이들 걱정하실 건데 그 고3 수험생들한테 잠깐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저희 딸이 고3입니다. 그러시구나. 네. 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요즘. 11월 중순에 이제 수능을 치잖아요. 네. 많이들 간과하시는 게 그 수능 시험을 앞두고 피치를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달까지만 좀 그렇게 하시고 11월 달이 되시면 정말 이제 컨디션 조절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지식 습득은 이번 달을 끝낸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약한 과목부터 좀 하시고 11월 달에는 좀 컨디션 조절을 하셔야지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이거 제 진짜 비법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11월에는 이제 관리, 네 체력 관리도 하시고 체력 관리, 정서, 멘탈 관리하고 그렇죠. 거기에 딱 수정하세요. 복습하면서. 예. 네,
좀 이렇게 뒤처진 학생들 입장에서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수능 볼 때 네. 우연치 않게 그 전날 저녁에 그 전년도 전남 지역 이제 수석했던 이제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하나 비법을 알려주시는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수능 그 정답률이 문항마다 50%를 거의 다 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잘하시거나 성적 욕심이 나시는 분들일수록 문제에 좀 함정이 있어가지고 나만 내 눈에만 보이는 함정이 딱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땐 정말 객관적으로 저 답이 잘 안 나올 때는 남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답안이 무엇인지 이것도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헷갈릴 때는 남들이 많이 선택할 만한 문항이 어떤 건지도 보시고 객관적으로 돌아보시면 그러면 아마 조금 더 좋은 성적이 있을 거라고 제가 한번 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능 만점 출신 변호사님의 꿀팁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딸에게 잘 전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정준호 TV 들어와 봤습니다. 바로 구독 눌렀고요. 최근에 광주방송 KBC에 나갔었네요. 예, 쇼츠도 올려놨고 개인 뭐 라이브 방송도 하시나요? 라이브 방송은 안 하고 보통 이제 저희가 정정당당 쇼라 그래가지고 MC 분하고 같이 좀 이제 재밌게 이건 해봅니다. 누구랑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 밑에 내려보시면은 이태 MC라고 이거는 이제 그 교권 침해 관련해가지고 정정당당 쇼를 아니 이건 이제 정준호 TV만의 일종의 컨텐츠네요. 맞습니다. 오 좋습니다. 이런 시도들 좋습니다. 이게 다 유권자에 대한 국민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전 정치인들 중에 SNS도 안 하고 유튜브도 안 하는 분들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약간 문제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약간 사실 이게 귀찮기도 하거든요. 때로는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유권자나 주권자들에게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슈가 뭔데 이거에 대해서 나 이렇게 분노하고 있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런 대안이 있다 뭐 이런 걸 어쨌든 본인이 사람들 만나고 다 할 수 없으니까 페이스북이든 인스타든 트위터든 해야죠. 유튜브. 저는 이제 유튜브는 뭐 하고 계세요, 정 변호사님?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뭐 페이스북 다 하고 있는데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활동 내역 같은 거 이제 정리해서 올리는 편이고 유튜브는 되도록 안 지루하게 좀 컨텐츠는 좀 구성해 보려고.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인사이트 TV와 우리 안율 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이제 들어서 보신 분들 또 정준호 TV. 우리 박예슬 아나운서님의 박예슬 TV도 있고 우희종 교수님의 우희종 TV도 있고 임세현 소장 임세현 식당 TV도 있지만 오늘은 다 그걸 잊고 그냥 정준호 TV만 들어가서 구독 좋아요. 현재 715명인데 원래 시작할 때 708명이었는데 지금 늘어났죠. 800명 때까지 할까요? 좋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이 제 느낌 정준호 TV 구독 좋아요를 안 누르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 정준호 TV가 있다는 건 오늘 알았기 때문에 저도 한번 구독 좋아요 눌렀거든요. 자 여러분 800명 한번 만드시죠. 800명 그럼 정준호 변호사님이 민생경제연구소에 후원하신대요. 네, 제 책을 사주신다는 분도 있었고 오늘 정준호 변호사님 응원하신 분이 연락 왔는데 이제 제 책 대도록 쓰다 좀 사가 마음에 든다고 아마 이제 입에 발리신 말씀인 것 같아요. 마음에 든다 하면서 이 책을 사시겠다 그래서 알겠다고 막 이런 연락도 있습니다. 예, 제 책은 정준호 선생님께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드렸는데 또 한번 증정식을 하고 실제 이 책을 받는 건 정준호 선생님이랑 오늘 같이 오신 선생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드린 제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출연료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되돌아보고 잘 쓰겠습니다. 조국 교수님의 DK 눈물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것도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응원해주신 분이 책을 한 50권 사서 보내주셨어요. 너무 좋다고 이 책이. 그래서 출연하신 분들 드려라는 거예요. 출연료로. 그래서 조국 교수님의 DK 눈물. 이건 그 누구죠? 그 모델 겸 배우 배정남 씨. 아, 예, 예. 그분이 인스타에 이 책 너무 재밌다, 좋다라고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극우 세력들이 가가지고 또 막 테러를 한 거예요. 테러를 하니까, 아니, 책이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내가 뭐 다른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책이 괜찮다고 하는데 그게 이렇게 비난받을 일이냐. 그건 당신들이 싫어하는 북한에서나 벌어진 일 아니냐고 멋지게 반박해 놓으셨더라고요. 저희 조국 교수님이
제가 제자였다는 소문이. 예, 제가 1호 제자입니다. 그러면 조 교수님은 울산대 교수, 동국대 교수, 서울대 법대 왔을 때 제가 이제 그 전공 수업 형법 수업은 예. 이제 2학년 올라가서부터 듣는데 제가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조국 교수님이 동국대에 계시다가 예. 서울대 임용되셔가지고 예. 제가 이제 조국 교수님 서울대 첫 수업을 수강했던 제자여가지고 그때 뭐였어요? 형법 개론을 하셨나요? 형법 총론. 형법 총론. 예, 예. 그렇죠. 형법은 개론이 없죠. 예. 총론만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본인도 그 첫 제자들하고 이제 사진 일일이 한번 다 찍어주시고. 그렇구나. 예. 그럼 몇 학번이셨어요? 제가 01학번입니다. 01학번. 예. 야, 조 교수님 또 인연이 있으시네요. 저 제가 오늘 오늘 방송분 좀 이따 조 교수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의 서울대 법대 첫 제자랑 방송을 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변호사님 되어 계시고 광주 쪽에서 아주 유망한 청년 정치인으로 거듭 발전하고 있다. 아마 뿌듯해하실 것 같아요. 자, 조 교수님의 DK 눈물도 출연료로 드립니다. 어이, 돈이 없어서 저희가 했더니 우리 안진걸 TV에 박예슬 톡톡 TV님 들어오셨어요. 어머나, 우리 박예슬 톡톡TV 홍보했다고 좋아하시네요. 박예슬 아나운서님, 좀 이따 정준하 변호사님 보시러 오세요. 다니엘라님께서, 아이, 이재명 대표 책을 드려야죠. 아. 이재명 대표님 책이 근데 저도 아는데, 있다, 한 권 있다, 한 권 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진짜 드려야겠네요. 무슨 말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방송사고요. 오, 여러분, 냠냠냠. 함께 우리 이재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함께 잘 사는 우리 국민 대도약 두 권인데, 자 이것은 정준호 변호사님께 오늘 출연료로 제 책, 조 교수님 책, 이재명 대표님 책까지 제가 갑자기 조국 이재명급이 돼버렸네요. 예,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예. 소년공 일기는 제가 잘 읽었는데, 네 요즘 다시 책이 많이 팔린다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 함께 우리 이재명 이 책도 선물로 여러분 다니엘라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빨리들 더 들어오십시오. 정준호 변호사님 이렇게 훌륭한 청년 법조인, 훌륭한 청년 정치인이 우리 사회에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뭐 여론조사에서도 호남 국민 전체 국민들의 한 55% 민당 현역들은 물갈이돼야 된다는 답을 했던데 진짜 정신 차리고 반성하고 정계 은퇴하거나 불출마해야 될 분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정말 윤석열 정권에도 맞서 싸우고 정치검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지적하면서도 또 이렇게 정치가 일궈내야 될 대한민국 미래에 결국은 민주주의나 민생과 경제와 평화를 다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시켜서 평화롭고 전쟁 안 나오고 일상 속에서도 폭력이 사라지고 그래서 인권과 복지와 민생이 살아 숨쉬는 그런 좋은 나라 만들어야 되잖아요. 출생률이 지금 0.6명이 뭡니까? 여러분 얼마나 살기 힘들면 매일 안 놔버리겠습니까? 많은 엄마 아빠들이. 그래서 프랑스도 처음에 한 출생률 1명대인가로 떨어졌다가 최근에 2명대로 회복이 됐더라고요. 아동수당이라든지 각종 어떤 문화적인 어떤 편견을 다 깨고 아이가 나면 무조건 응원해주고 대학까지 무상교육 싹 보장해주고 그러니까 출생률 늘어났다고 저번에 이다도시님 만났는데 예. 이다도시님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TBS TV 진행했을 때 출연해가지고 방송에서 끝나고도 이야기해 주더라고. 실제 그렇게 해서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일단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동거 부부든 아니면 잠깐 아이가 생긴 부부 엄마든 아빠든 절대 왜 애를 낳냐, 왜 임신했냐, 애 아빠가 누구냐 이런 걸 절대 묻지 않는데 그러니까 문화적인 괴롭힘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아시잖아요. 막 너 결혼을 하고 난 거냐, 애 아빠는 누구냐,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냐, 막 엄청 쓴소리나 간섭을 듣게 되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실제로 제일 지금 많이 듣는 게 그 애는 낳고 싶은데 결혼은 좀 불안하다, 부담스럽다 그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냥 그런 분들이 애 낳게 도와주자고 여러분. 뭐 그분이 결혼을 했던 동거 상태든 아니면 설령 옛날에 사랑하는 남자 얘기인데 혼자 나와서 기르려고 하는 거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그건 그분의 선택인 거고 우리는 애를 낳는 순간 애를 낳기로 결정한 순간 무조건 응원해주고 귀찮게 문화적인 괴롭힘이나 편견 없이 안 물어봐야 돼요. 따지지 않고. 근데 그게 싫어서 안 낳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못 낳기도 있지만 인구 뭐 절벽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 해소하는 거가 방금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격려해 주는 것부터가 시작을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다도시님 저한테 그랬어요. 애 아빠가 누군지 절대 묻지 않는다. 프랑스에서는. 아 물론 이제 결혼하고 그러면 알지 근데 그런 경우 비결혼 출산이 많이 있잖아요. 뭐 동거 상태든 어떤 상태든. 그 다음에 아동수당 고등학교 3학년 때 50만 원씩 대략. 그다음 대학은 무상교육.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애를 안 낳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회가 길러준다는 거예요. 편견 없이 일단 미혼모도 굉장히 많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싸유리 씨라든지 이런 분들도 애기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그렇죠. 그거 저 뭐죠 예. 정자 기증 받아서 예. 아이도 낳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도 아니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애도 결혼하고 낳냐는 걸 왜 물어봅니까? 나하고 결혼할 것도 아닌데 그쵸 어차피 저분이 혼자 살겠다는 건데 나서 그럼 응원해주고 축복해주면 되지 뭔 대한민국 사람 너무 간섭을 하려고 그래 상관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아이 나면 50만 원씩 아동수당 주자고요 대학까지 무상급도 이제 우리도 가고 인구 우리가 예산만 지금 내년이면 700조가 넘는데 자 아무튼 제가 그런 고민 한번 이야기 자 정 변호사님은 그러면 쭉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치를 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잘 나가는 청년 법조인에서 예. 로펌에서 이제 쉽게 말해서 좀 실력 있는 그리고 돈도 버는 변호사였을 텐데 정치란 네. 것이 굉장히 힘들고 고달픈 길이기도 한데 그 과정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이제 변호사 초반에 참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네. 돈도 많이 벌고 5년 만에 집도 사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입문하게 된 계기가 그 천정배 의원이 그때 광주에서 무소속 당선이 되고 광주 서구에서 예 서구에서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두 가지 얘기가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그 호남 정치 복원하겠다. 예. 그다음에 뉴 DJ 발굴하겠다. 예. 그걸로 이제 좀 히트를 치셨어요. 아 당시에 그때 이제 그 천정배 의원이 당선이 되고 이제 호남 신당을 만들겠다라고 그때 했을 때 제가 이제 그 보통 사법 시험 합격을 이제 기다리면서 한 네 달 다섯 달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여행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보통 국감 이제 시즌 앞두고 국회 인턴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그때 광주 모 국회의원실에 인턴으로 이제 갔었는데 아~ 그 이제 의원님께서 오랜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호남신당 만들겠는데 그 광주 전남 또 전문직 청년 한 30명만 한번 모아서 모임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회의를 막 하면서 했었죠. 그때 이제 잘하시는 이제 정찬원 선배도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정찬원 선생님 제 대학원 예. 옛날 경희대 NGO 대학원 선배님 NGO 활동 많이 하셨던 분. 근데 그러다가 예. 이제 천정배 저 의원이 당시 또 국민의당을 혼자서 훌쩍 가버리셔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불떴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호남에서 민주당을 뛰어넘는 네. 더 진보적이 더 활기찬 정치력을 만들겠는데 모았는데 천정배 의원이 혼자서 국민의당 가버렸나요? 네, 그래서 붕 떠버려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좀 소문이 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국민의당 바람이 불면서 호남에서 민주당 인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었어요. 아 그때 민주당 후보로 나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 이른바 김경진 씨한테 떨어져 버린 거죠. 똑 떨어졌어요. 와, 그때 제가 진짜 열받더라고요. 김경진 한 사람 청문회에서 국민들이 응원해줘갖고 스타 되더니 바로 국민의당으로 가가지고. 민주당에서 뼈를 묻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서울 이제 동대문 그러더니 지금은 결국 국민의 힘 국민의 짐이라고 하고 나는 국민의 임당에 입당해가지고 윤석열 당선에 앞장서고 그리고 또 광주를 버리고 뭐 동대문 근데 거기가 허은하원 지역구거든요. 네 맞습니다. 허은하가 비윤계예요. 몇 안 되는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국민의힘당 다 윤석열한테 그냥 충성하고 바짝 엎드렸는데 이 허은하씨 그나마 쓴소리 가끔 했거든요. 이준석 대표 편도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 김경진 내리 꽂아버리더라고요. 그 이제 허나 죽이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허나 씨가 반박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페이스북에. 네, 그 글 내가 쓴소리 좀 했다고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현역 의원을 지역위원장에서 내치는 경우 어디 있느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조강특위로 날려고 했죠. 네. 소위 말해서. 김경진 의원에 대해서는 쓴소리 좀 하십시오. 하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워요. 아,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으로 만나기 그렇지. 뭐 아니 저도 친분이 있어요. 저한테도 가끔 전화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역민들이 네. 굉장히 좀 그 박탈감은 좀 있으세요. 그래도 인기가 있고 본선에서도 그때 조호섭 의원 당선될 때 그 표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국민의 힘당으로 나왔나요? 무소속으로. 아 무소속으로. 예예. 그래. 지난 총선 또 국민의당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와놓고 그때도 막 제 기억에 뭐 자기가 제대로 호남 정치하겠다 개혁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민주당 입당하겠습니다. 이제 뭐 그런 당선. 것도 약간 화제됐었잖아요. 뭐 나 당선된 민주당 입당한다. 예. 아니 그래놓고는 국민의당을 입당합니까? 이건 공책 비판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에 김경진 의원이 그때 아마 득표율이 70% 정도 됐을 거예요. 전국 최고 득표가 뭔가로도 그러니까 막 나오고. 그만큼 응원해 주셨던 분들이 네. 좀 박탈감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좀 달래야 될지
저부터서가 좀 이제 고민이기는 하죠. 개인적인 친분이 있지만 예. 이제 우리 광주 시민들이 엄청 배신감 박탈감 느끼고 있겠네요. 그리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앞장서고 막 그때 저한테 막 항의 전화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윤석열 정권 비판 엄청 한다고. 왜 민생경제연구소 앞장서서 하네요. 아니 그러면 민생시민단체가 딱 보니까 윤석열 씨 정책이 경제민주화나 노동존중이나 민생경제 살리기는 아무 관심 없고 오로지 무슨 시장이 모든 걸 맡기려고 그러고 재벌대기업 감세준다고 그러고 뭐 노동시간 뭐 120시간 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찬성하냐고. 그리고 NGO들이 정책 중립이라는 게 정당 소속 산하기관이 아니란 뜻이지 NGO는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나쁜 더 나쁜 정책에서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미국 애국도 그렇죠. 다 그렇게 한다. 그렇죠. 그랬더니 아유 그래도 안 소장님 뭐 너무 편파적으로 하는 것 같다. 아니 그게 아니라 편파적으로 당할 정도로 윤석열 후보의 정책이 나쁩니다. 원래 친분이 있었으니까 약간 논쟁했다니까요. 제가 전화해갖고 어필을 하시니까 민생경제연구소 왜 이렇게 윤석열 비난에 열을 올리냐고. 당연하다고 내가. 그런 인연이 있었어요. 공천 받을 때 비하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한번 그런 이야기 좋아요. 참여연대 출신이시잖아요. 네. 김민영 총장님 잘 아시죠? 김민영 사무처장님이 그때 경쟁자였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 김민영 전 사무처장님이 사실상 그 공천 받 제가 금요일 날 공천을 받았던 걸 기억나는데 네. 그 전날 사실상 이제 그 공천이 사실상 내정이 돼 있으셔 가지고 주에 네. 내려가셔서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이제 그 전에 국회의원이셨던 강기정 지금 현 시장 네. 사무실에서 캠프 조직도를 짜고 있다는 말까지 제가 들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좀 고집을 부렸던 게 저한테도 이제 강북 지역을 좀 나가라. 네.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 정호준 의원 중구 그 지역도 네, 중구. 있었고 강북 지역구도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굳이 광주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혼자서 못 내려간다. 한 명 더 저 붙여서 청년 두 명 내버려 두라. 그러면 스크럼 짜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그 떡잎 육성론이라는 걸 제가 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날 대구 갔다가 이제 밤에 8시에 제가 당사 들어가서 면접을 봤던 것 같은데 예. 자신 있냐? 예. 지금 두 가지였어요. 왜 광주여야 되냐? 그래가지고 자신 있다. 그 고등학교 거기 한 군데밖에 안 없고 그 동신고 출신이어가지고 네. 기반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그 지역만 살았다. 광주 동신고 강주 북구 갑인가요? 예, 예. 지금 이제 출마 준비하는 데가 북구 갑이고 예, 오케이. 지역구에 그 고등학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 연구가 뚜렷하고 부모님도 거기서밖에 지금 안 살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떡잎 육성론을 얘기했어요. 떡잎 육성론이 뭐냐? 그래서 아니 호남에 지금 뭐 DJ 이후에 대통령이 안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40대나 30대 정치인들 한 3명 정도만 뽑아 놓으면 이 사람들 중에 20년 지나면 한 명 정도는 살아남아가지고 대선 출마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야지 민주당이 60년 전통이 있다는 게 호남의 어필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말은 맞다. 근데 두 명은 못 내려보낸다. 고집 부릴래? 아니면은 혼자서 내려갈래? 그래서 저 고집 부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때 7시에 이제 공천이 결정이 돼가지고 뉴스에 나오고 그때가 2016년 총선 국민의당 돌풍이 네. 있었을 때인데 그러면 이제 국민의당 돌풍이 있는 거 알면서도 민당을 택해서 떨어질 줄 알고 네. 표차가 좀 났었나요? 많이 났죠. 김경진 의원한테 져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경진 의원이 한 70% 정도 됐었고 제가 한 20% 후반대였던 거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아무튼 만약에 우리가 김민영 전 참여연대 3차장이 나갔어도 그때 대세는 완전히 국민의당한테 다 떨어지고 호남에서 이계우원인가만 살아남았죠. 혼자서 29명 네. 중에 혼자서 그랬죠. 살아남았죠. 전남북 다 광주까지 다 해가지고 네, 그렇죠. 예. 야 그때 그 국민의당 그 만들어 놓고 그 안철수 김한길 또 그리 가가지고 민주당 대표까지 했던 이들이 국민의당 와서 뭐 호남 정치를 하겠다고 난리를 피우더니 어떻게 그 인간들 지금 국민의힘에 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번째 도전인데요. 네. 그 좀 그런 거를 좀 제가 어필하고 싶었어요. 떨어질 줄 알고 어려울 때 나갔었고 떨어져도 그 다음을 기약을 하면서 꿋꿋이 좀 한우물 파면서 기다렸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좀 많이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예. 그리고 2020년 총선 때도 그래서 민주당으로 다시 이제 도전장을 낸 거죠. 네. 현역 지금 의원인 네. 조호섭 의원 지역구에서. 예. 제가 공간 의원이어가지고 예, 맞습니다. 청년 정치인 맞습니다. 응원해줬던 기억이 맞습니다. 납니다. 예. 2016년도에도 광주 전남에서 청년 후보 혼자였었고 2020년도에도
광주에서 유일한 청년 후보였고. 지금은 조금 청년들이 있다고 봐야죠. 뭐 완전 청년은 아니지만 뭐 강의원 그렇죠. 사무총장도 예, 이제 예. 신인이고 그렇죠. 90학번 나니까 비교적 젊은 거죠. 50대 초반이니까. 최혜용 선배도 최혜용 저기 후보님도 있고 예비 후보님도 예. 있고. 또 아무튼 신인들이 이번에 되게 많이 나와요. 네, 저 안도골 차관이랑 노용욱 장관도 네, 나오고 전문가들 나오고. 그다음에 또 젊은 문제 전진숙 선배님도 네, 좀 젊은 축이죠. 거기가 북을이고 예. 그분도 우리 안녕을 TV 임세현 TV 한번 나오시기로. 아, 예, 네, 다음 예. 주나 다다음 주 한번. 그러시구나. 예. 예. 원래도 이제 정준호 사님 임세현 식당 TV 금요일 날 초대하려고 그랬는데 금요일 일정이 안 되셔가지고 예, 오늘 예. 제가 한 건데 아무튼 임세현 소장님이 응원한다고 전해달랍니다. 오늘 이제 내일 임세현 식당 TV는 성남 집회를 이제 취재하러 가는데 성남에서 이제 윤석열 대니 집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본인이 어디 출연하나 봐요. 라고 요즘 방송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못 왔다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전진숙 후보님도 한번 오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광주 전남 호남 쪽에 청년 정치인들 신인 정치인들은 가급적 제가 왜냐면 호남이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컨셉에서 네. 제가 그래도 1번 타자로 지금 광주 전남에서는 강의원 사무총장이 이제 네. 더민주 혁신의 만들다는 네. 거 오셨고요. 아마 이렇게 총선 구면으로는 첫 번째로 오신 감사합니다. 거예요. 우리 정진호 변호사님. 책도 여러 번 주시고. 그래요. 그다음에 그래갖고 그때 조호수 후보가 경선 때 약간 좀 근소하게 패배했던 느낌이 나는데 기억이 나는데. 네. 표 차이가 그래도 청년과정까지 하면은 좀 근소하게 지금 뭐 패배를 해가지고 와신상담에서 결국에는 리턴 매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글의 조호수 후보는 현역 의원이고 그다음에 다른 경쟁자들도 있을 수는 있죠. 지금 시의원 하셨던 이제 문성필 의원하고 네. 진성기 전 시의원하고 두 분이 더. 그 진성기 전 시의원님은 한번 저 광주에서 송영일 대표님 집회할 때 오셨더라고요. 워낙 이제 가까우시니까. 가깝다고 예. 저한테도 문자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선의 경쟁하는 거고 그렇죠. 경선은 네. 무조건 하는 거니까 그렇죠. 3인이든 4인이든. 근데 보통은 현역 의원 붙을 때 1대1이 신인들 유리하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런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3자 구도보다는 양자 대결이 표 결집력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좀 높아지는 게 있어가지고 후발주자 따라잡는 입장에서는 1대1 구도 훨씬 더 유리하긴 하죠. 근데 뭐 저는 뭐 청년 가점도 있고 하니까 네. 뭐 그렇게까지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는데 신인 가점은 안 되고 청년 가점은 되죠. 네. 전에 2016년도 공천을 받아서 네. 신인 가점은 아니고 그렇죠, 청년 그렇죠. 가점만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예. 아무튼가 여기 린케인님께서 조호섭 송갑수 의원이 대학생 때 달리 많이 변한 듯. 뭐 이게 이제 광주 지역에서도 있는 비판이고 민주당 지지자들에 있는 비판이니까 저는 편견 없이 그냥 소개만 해드린 겁니다. 근데 이런 좀 광주 지역이나 호남이 그 민주당 지지자들 특히 호남 쪽에서는 저번에 여론조사 보니까 물갈이 오른 70%까지 네. 나왔던데 그게 이제 지금 호남 지역 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 특히 호남 민초들의 어떤 비판과 어떤 분노가 반영된 거죠.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길게 하셔도 돼요. 두 가지인데요. 네. 지금 현역 의원들 분들이 거의 다 초선 분들이시잖아요. 네. 그 기대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호섭 의원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이제 시의원도 하셨었고 그래서 네. 지역에서 육성형 뭔가 이제 정치인으로서 기대감들이 있었어요. 언론에서도 그래서 이제 뭔가 세대 교체가 되면서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먼저 성장을 한 상향식으로 지금 공천을 받는 지금 그런 모델이다라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정권을 뺏기고 나서 윤석열 정부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한테 뭔가 이렇게 맞짱 뜬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적할 수 있는 정도의 지금 뭔가 모습이 안 나오다 보니까 특히 호남 지역 의원들이 그 선봉에 섰거나 열심히 싸운다는 느낌이 없고 뭐 양양자 의원 이상한 탈당 징계 저기 제 뭐죠 출당했는데 뭐 이상한 정당 만들고 돌아다닌다 그러고 광주 서구 현역 의원이니까 아직도 그 다음에 진짜 눈에 띄는 의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개혁적 의원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게 확인이 안 되니까 교체 여론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호남 사람들 양이 안 차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바꿔불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바닥 그러니까 분위기는 훨씬 더 눈에 좋다. 띄는 의원님들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의견 좀 활발히 줘보십시오. 우리 호남 지역 의원들 중에. 근데 이 사람 괜찮지 않냐는 분 있으면 한번 줘보십시오. 아니면 통째로 다 바꿔야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제가 박노원 그 혁신정책연구원장 지난 일요일날 강의하고 그 다음에 강의원 사무총장 큰 정치 광주를 광주답게 여기 제가 왔잖아요. 이재명과 함께 뭐 새로운 시대 두 군데 가서 확실히 느꼈어요. 그 담양에도 수백 명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일요일 날 제가 뭐라고 1시 반인데 근데 뭐 강의하고 토크하는데 나중에는 윤석열 정권 퇴진 결의대가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거기 모신 분들이 윤석열 때 못 살겠다, 나라 망한다, 민주주의 파괴된다, 이러다 전쟁 난다, 민생 경제는 정말 엉망이다, 코로나 때보다 더 살기 힘들다. 근데 호남 측 의원들 뭐 하고 있냐? 박노훈이랑 안진거리가 싹 뒤집어라 막 이런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어차피 제가 출마할 생각도 호남 지역에 제가 또 더더욱 갈 일은 없지만 그 여론이 확 느껴지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정규로 여기 오셨었죠. 네, 예, 예. 그때 인사드렸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강의원 더민주혁 신의 사무총장 이재명 전 대표, 이제 이재명 대표님의 최측근 중에 한 분인데, 이분 출판 기념회 정준호 제가 갔거든요. 박노원 그 혁신적 제공권을 포함해서 와, 1000명 정도가 김대중 컨벤션에다 저 처음 가봤어요. 그렇게 큰 강당도 처음 봤어요. 광주에서 제일 큰 강당입니다. 1000명 정도가 실내 가득 차고요. 열기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 쪽 현 의원들 싹 물갈이해 버리잖아. 뭐 거의 그런 이러니까 실제 호남 쪽 의원들 거의 안 오고, 광주에서는 민영배 의원만 오시고, 네. 전남에서는 신정원 의원만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민영배 의원, 신정원 의원은 이제 강의원하고 이제 동맹을 맺어서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민영배 의원이나 신정원 의원도 지역구에 신인들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유권자들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저는 팩트 체크만 해드린 거예요. 거기에 두 분이 왔었잖아요. 현 의원 두 분. 그리고 저도 연설했는데, 제가 이제 그 강의원 삼총장 출판기념에서 연설한 건 안진걸TV에 올려져 있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재밌게 올려져 있으니까 꼭 봐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정준호 변호사님과의 토크를 보고 듣고 계시는데 정준호TV 구독 좋아요. 자, 처음에 몇 명으로 시작했었죠? 707명에서 오, 현재 몇 명이나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정준호TV 738명. 자, 여러분 정준호TV 빨리 구독 좋아요 해주십시오. 그래야 800명 될 때까지 우리 못 갑니다. 800명 돼야 이 방송 끝낼 수 정준호 변호사 광주 안 보냅니다. 될 때까지, 우린 될 때까지. 아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도 사람 죽을 때까지, 이 문정검사 말을 하면 수사가 아니라 사냥, 이재명이 죽을 때까지 한다는데, 우리도 그런 오기와 곤조로 곤조는 일본 말이죠. 죄송합니다. 오기와 근성과 끈기로 맞서야죠. 호남쪽 의원들이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는 이야기를 받는 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에 맞서 싸우는데도 안 보여. 그렇다고 해서 뭐 민생경제 이슈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이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특히 호남 유권자들은 저번에 여론조사에서 이제 연합뉴스가 한 거거든요. 70%가 호남 싹 갈아버려요. 그 호남 유권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그 2020년 총선이 여당 시절의 총선이었잖아요. 네. 180석 가까이 당선됐습니다. 그렇죠. 네. 2022년도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요. 0.7% 정도 차이로 결국엔 바뀌었으면 이제 야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성을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야당이잖아요, 야당. 그 네. 선두에, 그러니까 여당이었을 때는 초선이기도 하고 호남 의원들이 좀 적응기가 필요했다라고 치면은, 야당이 됐을 때는 그 야성을 가지고 정권과 정부 투쟁과의 선봉에 호남 의원들이 설 거라고 기대를 하셨던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안 나오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당 시절에 그 편하게 그 당선이 되다 보니까 배에 기름이 차서 그러냐. 아하. 지금 본 일선에 나가서 선봉에 서야 될, 그러니까 의원들이 안 보인다. 임세현 소장도 뭐라고 하냐면, 방송에서 배에 기름 꼈다는 똑같은 말 어떻게 하냐면, 살찐 돼지처럼 현역 의원, 민원 현역 의원들이 살찐 돼지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장지방.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뭐라고 하냐면, 저는 약간 또 얌전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제 센 비유는 못하고, 아니 야당의 야자는 여러분 들 야자입니다. 한자로. 영어로도 opposition party 또는 opposite party라고 그러거든요. 반대하는 정당, 비판하는 정당, 들판에서 있는 정당이라는 뜻이잖아요. 들판에서 서민 중산층하고 이 정부의 잘못을 주노마의 꾸지절에 해서 영어로도 반대하는 정당이라고 되어 있고, opposition party, opposite party라고 되어 있고, 우리나라 글자도 정말 들야. 근데 이걸 밤야자로 착각하고, 밤마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을 탈빈하거나, 아니면 동네 유지들이나 기득권 세력들하고 어울려 다니거나, 아니면 재벌 대기업 간부들에 만난다. 이건, 그리고 골프 치러 다니고, 민화 의원 중에 재벌 대기업 사람들이나 또는 상당히 수구 보수 기득권 세력인데 재력 있는 사람 골프 치러 다니는 분들 많아요. 저는 뭐 그런 사람들 골프 칠 수 있어요. 술로 한 번 먹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 안 만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재벌도 만날 수 있고 기업도 만나고 동네 유지도 만나야죠. 근데 그래도 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이렇게 사냥하고 달려들면 그놈들과 거리도 좀 두면서 싸우면서,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뭐 고등학교 동창이다. 그럼 뭐 동창에서 만나서 술도 한잔 먹을 수 있고, 국회 상임위가 안 열려 있을 때 또 토요일날 집회는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일요일날 오후에 뭐 오전에 교회 갔다가 오후에 뭐 골프 한번 치고,
이러면 거 난 못 말려요. 뭐 거기까지 저희는 간섭할 생각도 없어요. 근데 집회도 안 나오고 골프 치러 다니고 회기 중에 막 골프 치러 다녀요. 우리 사냥하러 네. 다니다가 네. 사료 먹으면서 길들여지는 순간 네. 야성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아마 정준호 변호사님은 당선되시면 뭐 이런 야성을 떠나서 굉장히 뭐라 할까요? 투명하고 순수한 의정활동을 할 것 같아요. 네. 맑고 투명합니다. 예, 네, 맑고 투명한 의정활동. 그리고 어떤 재벌 대기업이나 기득권이나 부자들보다는 서민이나 청년들, 중산층, 억울한 사람들 편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정서가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정치란 DJ는 이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라고 했고 노무현은 특권과 반칙 없는 사연인데 정준호 변호사님 생각은 정치는 무엇입니까? 대표성을 좀 길게 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 길게. 대표성을 네. 가지고 대변을 하는 건데요. 두 가지겠죠. 말씀하신 대로 약자들이나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그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전달해서 대변하는 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남 정치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호남 정치가 지금 복원이 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얘기가 지금 많았잖아요. 아까 천정배 의원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호남 정치가 민주당의 어떤 위상을 좀 가져야 되느냐 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른 지역 사람들은 인구수가 호남이 많지가 않는데 민주당에서 호남이 가장 뭐 목소리가 커야 된다고 하면 그게 과다대표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게 그 5.18 뭐 연대와 나눔의 그 주먹밥이라고 하는 그거하고 좀 모순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전 호남 정치가 호남의 그 5.18이라든지 이런 가치를 가지고 다른 지역을 좀 설득을 하는 이제 그런 지역이 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민주당이 그 방향을 좀 뭔가 제대로 못 잡고 표류하고 있을 때 회초리를 좀 들어서 따끔하게 내리치는 회초리 지역으로서 좀 호남이 됐으면 좋겠다. 그 호남이 오히려 광주 정신, 강의원 사무총장 하면 도시 옆에 정신을 붙이는 데는 지금 광주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 다른 나라도 흔하지 않는데 아마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이런 데는 뭐 형제에 대한 사랑 그래서 네. 이제 옛날에 톰 행크스 나오는 동성애 영화에서도 네. 제목을 필라델피아로 지은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시 영화. 자체가 네. 어떤 형제와 우애, 인권의 그 이제 옛날 미국 독립혁명 이후에 도시를 만들면서 필라델피아는 그런 정신을 담았다 하더라고요. 그런 필라델피아 정신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광주 정신은 호남 지금 대한민국 한반도에서는 광주 정신은 광주밖에 없잖아요. 도시 이름에. 그러면 그게 뭐냐면 민주주의와 평화와 인권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 싸우는 정치. 최소한 DJ 반이라도 따라하고 노무현을 당선시켰던 노무현의 반이라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는 그래도 모범이 돼야죠.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투명하고 훨씬 더 민주당의 강령인 서민 중산층과 민생문제에 앞장서고 근데 오히려 지금도 댓글에 링케이님께 소남권이 국감에 대한 의제를 제시한 의원이 없음 전대협사에 대한 송조원에 대한 실망이 크죠. 그 다음에 미네르바 부인님께서 조금 전 박노원 여론조사 전화 받았음 캐노님께서 소장님 여의도 가지만 유튜브 계속 봬요. 알겠습니다. 축복사람님 그 다음에 한 분 또 글이 있어요. 여기 김승민님께서 엥 우리 지역구 나왔던 분이다. 김승민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준호 변호사님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저희는 청년 정치인 신인 정치인들 많이 응원합니다. 강주 북구 나오시나요? 물어보네요. 네. 잠시 답해 주세요. 준비하고 예.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예, 예, 있습니다. 예. 우리 저 오늘 같이 오신 김한희 선생님 안진걸 TV 구독 좋아요 눌렀나요? 네. 지금 댓글 하나 다 하세요. 예, 잘 보고 있다고. 예, 댓글 창을 활발하게 해서 알바생을 알바 청년 노동자나 축하합니다. 축복 김미경님께서 축복사나님 호남 너무나 사랑합니다. 근데 호남에서 너무나 이상한 인간이 당선되고 흔들어대서 한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의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거거든. 뭐 댓글에서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김승민님께서 김경률한테 밀렸었는데 우리 족구 나와서 한 편 던지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계속 좋은 글. 그다음에 미네르바 보니까 정변 맑고 투명 내가 보증한다. 어이구. 아 이분 아는 분인가? 누구시죠? 좋습니다. 아무튼 박노원 후보님 정호준. 태정태세 변호사님께서 호남의 수박 싹 다 갈아먹고 제대로 뽑아봅시다. 정준호 TV 구독했습니다. 화이팅.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선진님께서 이석형 자리인가 이영석 자리 이건 광주 북을이고요. 거기에는 전진숙 의원님, 전진숙 전 시의원님 또 누가 도전해요? 김세미가 이제 젊으신 그 디지털. 김세미가. 네, 네 글자. 네 글자 이분. 세상을 미소로 가득 채우다 김세미가. 예. 와 진짜 이름이 본명이에요? 예예. 세미가. 세미가 세상을 미소로 그분이 무슨 시원했었나요? 아 아니요 그 보좌관 이광재 의원 아마 보좌관 아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내려갔군요. 예예. 예. 김난희님께서 꼭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캐논님께서 구독 알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800명 금방 돌파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한번 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난 우리 인사이트 TV에서도 정준호 TV 구독자 제가 계속 올려놨고 우리 구름꽃님
핑퐁님, 인사트님 등 들어오셨는데, 자, 인사TV 애청자들께서도 오늘 정준호TV 구독, 좋아요 반드시 하고 인증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정준호TV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738명. 그 사이 754명. 800명 될 것 같습니다. 800만 안 되면 여러분 방송 어차피 못 끝내요. 뭐, 여러분들은 저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정준호 변호사님 강조하셔야죠. 식사도 하셔야 되는 거. 지금 좀 이따가 7시에 정준호 변호사님 팬들 모이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치란 무엇인지 다시 이야기 한번. 광주 정신 조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강의원 그 사무총장이 광주 정신 얘기하신 거 저도 잘 들었고, 저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른 지역 분들이 광주 정신이라는 말이 좀 모호하지 않냐? 네. 광주 정신의 실체가 뭐냐? 네. 전 이 부분에 호남 정치인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호남에서 정치를 배웠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탈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없이 엄격하다. 아, 그럼요.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광주에서 정치를 배웠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가 샌프란시스코나 뭐 필라델피아 얘기한 것처럼 한없이 내가 관대하다. 네. 그래서 배지를 달고 호남 출신 지역 의원이 국회에 가가지고 나는 호남 출신 의원이고 광주에서 정치를 배웠기 때문에 광주 정신을 내가 배우고 왔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에서는 내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거 토론하고 또 밤샘 토론합시다. 네.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된 가치화된 내용을 가지고 좀 국회의원들이 좀 사자구를 토할 수 있는 좀 그런 정치가 나오는 게 호남 정치 복원이 아닐까. 그런데 그게 바로 DJ의 정신이고 노무현 정신은 아닙니까? 아, 그렇죠. 정말 여러분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를 다 통틀어도 지난 100년 역사에서 김구 선생님, 뭐 여운형 선생님도 계시지만 비교적 현대로 오면 김대중 노무현만한 인물이 없잖아요. 민주당에 더더욱 없어요. 그걸 있는 유일한 사람이 뭐 여러 비판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인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렇게 네 분의 뚜렷한 족적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님, 현님은 나머지들은 이제 다 은퇴하시거나 돌아가셨지만, 그런데 호남에서 예를 들면 DJ 노무현 문재인, 자기들 호남 정치인들 또 자기들 존경하는 사람 다 김구고 김대중 노무현이라고 쓰거든요. 김구의 10분의 1만큼 민족을 사랑합니까? DJ의 10분의 1만큼 윤석열 독재 정권하고 싸웁니까? DJ가 목숨을 싸웠는데 노무현의 10분의 1만큼 정말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그 다음에 한국 정치의 이 기득권 편향, 부자 대변, 국민의힘만 그런다고 변명하시면 안 됩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니네들 또 웰빙 정당이구나, 완전히 기득권 정당이었다고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까지 비판합니다. 정말 서민 문제, 청년 문제, 정말 빈곤한 문제, 저출생, 노령화, 양극화, 불평등, 민생고,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부채, 고공공요금, 그래서 국민들 모두 고혈압 걸려 죽게 생긴 이 상황에 대해서 호남 지역 의원들은 전체 민원 오늘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대고 내일처럼 생각하고 뛰는지 정말 설렁설렁 돌아다니고 있는 건지 뺏자만 더 달려고, 저는 정말 뺏자만 더 달려고 설렁설렁 다니는 분들은 그게 90%면 민주당은 90%가 물갈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뺏지가 목적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피눈물로 싸우고 DJ가 말한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다. 노무현이 말한 600년 동안 기득권이 지배한 이 나라, 정말 특권 없는 나라, 반칙 없는 나라, 그 징글징글한 기득권의 특권과 특혜를 깨버린 나라 만들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출생률 늘어납니다. 호남 의원들이 지금 전투력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게 최근에 이제 광주 전공 뉴스를 탔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정율성 공원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이거는 물론 이념에 따라서 찬반이 확실하게 갈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이슈죠. 근데 광주 지역 8명의 의원 중에 정율성 그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뛰어드는 국회의원 한 명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강기정 시장님이 역점 사업이고 이건 노태우 정권 때부터 했던 사업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 전승절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그럼 정유성 논란이면 박근혜는 지금 잡아다가 사형시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중국 공산당 전승절. 승리했다는 중국 정권의 승리의 날을 기념하는 데 갔잖아요. 그럼 사형시켜야 되잖아요. 정유성 공원 반대. 왜 그런 말을 못합니까? 노태우 때 시작한 사업이다. 그래, 정유성 선생에게도 지금 시점에서 보면 국민들께서 좀 실망하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의 항일 독립운동 역사, 그 다음에 분단조국의 아픔, 그리고 중국에서 그분이 정말 한국인 중에 가장 존경받고 추앙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두루두루 명분과 실리, 강기정 시장이 말한
이 분단의 아픔, 인형의 아픔을 뛰어넘는 화해의 의미, 거기에다가 중국 사람들과 뭐 관광 같은 실리의 의미, 그걸 이야기 못합니까? 진짜 저는 정말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중간 결론을 내리면 호남 유권자들은 눈치 보는 국회의원 필요 없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 정준호 변호사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정준호 팀이 갔다 오시고요. 자 우리 태정태세 변호사님 5.18 정신 헌법재판에 넣겠다고 했던 눈 멧돼지는 거짓말쟁이다. 맞죠. 사실 저 5.18이 헌법에 개헌해서 5.18이 헌법에 안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4.19하고 지금 우리는 4.19를 계승하고 3.1운동을 계승하는 걸로 헌법이 멈춰있는데 최소한 부마항쟁과 5.18, 87 유월항쟁, 그리고 2016년 촛불시민혁명 같은 것은 뭐 좋습니다. 촛불시민혁명은 지금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입장에서 못 받아들일 수도 있다면 역사평가를 진행한다 치고 최소 유월항쟁하고 5.18하고 부마항쟁은 집어넣고요. 헌법 전문에다가 아예 경제민주화와 국민의 생존권이 최우선 시대는 나라다. 이런 거 딱 넣어버려야 돼요. 전문에. 정준호 TV에 네. 5.18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돼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 기회에 한번 들려서 꼭 한번 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우리 이선지님께서 민영배만 남기고 싹 다 바꿔요. 민영배 의원님 좋아하시겠네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실제로 집회를 하면 진보중도 보수연대 집회든 윤석열 정권 퇴진이나 규탄 집회면 민영배 의원님하고 이용빈 의원만 오세요. 광주에서. 아. 그건 사실이에요. 광주 남통 들어서 그 두 분만 오셨어요. 그러니까 실제 안 와요. 집회도 잘 안 와요. 다른 의원님들은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그 가시나무 부대 노래처럼 그러신 거 생각이 많으신 거 탄핵이나 퇴진 구호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니 탄핵이나 퇴진 와서 탄핵 퇴진 외치라는 게 아니잖아요. 5주 가면 국민들이 매주마다 많게는 몇십만 명 적게는 몇만 명이 모이는지 후쿠시마 핵폐수 문제 농민 생존권 문제, 그 다음에 박정훈 수사단장 탄압 문제, 윤석열,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문제, 얼마, 진짜 하나하나가 정말 어마어마한 이슈들인데, 시민들이 토요일 날 모인다, 광주에서도 모이고 소리에서 모인다, 그러면 가서, 제가 사실 퇴진이나 탄핵까지는 아직 결의가 안 됐고, 당론이 아닌데, 부담스럽게, 그래도 시민 여러분 이야기 들어왔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제가 우리 안정근 소장님 처음 인상 깊었던 게 그 피켓을 다 가방에 넣고 다니시더라고요. 예, 짐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돌리는 거 그게 되게 인상 깊었었는데 여기 또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일부러 주가 조작, 도로 조작, 김건희 특검, 고속도로 국정농단 윤석열, 탄핵 윤석열, 국민의 안전 윤석열을 끝장내자. 그다음에 이제 쿠팡. 국방이 국감 국민의 반대에서 국감 지금 채택이 안 되고 과로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시절의 이슈들하고 제가 제일 주력한 이슈들하고 여러 개 섞어서 갖고 다닙니다. 제가 그래서 놀랐던 게 야 준비된 순발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니야, 아니야. 미리 준비하고 다녀야 되겠다 하나 느꼈는데 이제 오늘은 이걸로 큰 정치가 광주 광주답게 강의원 총장과 정준호 변호사 강추합니다. 강추. 강추.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촛불 집회 말씀하셨는데 광주 국회의원님들 좀 머리가 복잡할 수는 있는데요. 선동화라는 게 아니라 네. 뚜렷하게 확인되는 목소리를 좀 확실히 대변을 하죠. 선동이 맞습니다. 아니라 대변을 하자. 네. 이일수님께서도 전주 사는데요. 호남도 국회의원 다 물갈이해야 됩니다. 지난 대선도 문제가 많았어요. 왜 이재명 지지를 안 했다. 그렇죠. 이제 그 이유도 이재명 지지를 적극 안 한 것도 선거운동 적극적으로 안 했다. 담양의 이계우 의원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선거운동 제대로 안 했다고 담양 분들이 이야기하더라. 담양 장성 영광 한평 지역구잖아요. 아무리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다 하더라도 일단 선거운동은 목숨 걸고 했어야죠. 24만 표차가 뭡니까? 만약에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진짜 저는 조금만 일주일만 더 분골 쇄신했으면요. 24만 표 따라잡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가정이지만 충분히 그렇죠. 막판에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도 제대로 안 준 것도 문제. 그러니까 원인이 여러 개가 있어요. 보면 진짜 가슴 아파요. 하나하나 생각하면 갑자기 근데 윤석열 되자마자 기재부에서 무슨 50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1인당 1000만 원씩 줬잖아요. 진짜로 물론 이제 600만 원으로 공약을 파기하긴 했지만 와 그거 생각하면 그때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막 멱살을 잡고 흔들고 싶어요. 돈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죠. 이야기했는데 돈 없다고 큰 소리 막 쳤다 하더라고요. 청와대 사람들 들어보니까.
진짜 대선 끝나고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광주분들이 네. 뉴스를 못 보고 있다 그랬어요. 아, 그럼요. 뉴스를 진짜. 볼 수가 없다. 1년 만에 뉴스 보기 시작했는데 뉴스에 이제 제가 나와서 응원하러 왔다 이런 분들도 계셨고요. 네. 그 상실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정치권에서 어떻게 달래야 될지를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미 시간이 좀 지나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원들이나 호남의 목소리가 굉장히 좀 급격하게 나오는 것도 좀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볼 수도 있어요. 예. 푸른 하늘님께서도 현재 광주 정치는 너무 실망스럽다. 새로운 문을 물갈아 새바람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 댓글이 대부분 민영배 의원님 응원하는 댓글 하나 올라오고 아무도 응원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 혹시라도 여러분 더 잘하는 의원이 있으면 올려주십시오. 뭐 이런 걸 잘했다. 왜냐하면 그런 저희는 불공정하게 편파적으로 뭔가를 판단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모르는 그 원만의 어떤 선행이나 장점이 있으면 또 알아야죠. 이장님께서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하시는 정준호님 맞습니까? 이거 뭔가요? 한번 이야기하면 저기 주십시오. 화면 광고 중에 네. 엘리베이터 그 타면 옆에 있는 조그만 화면 네. 제가 이제 뒤에 불꽃이 막 터지면서 불 배경으로 제가 정대싸 정준호가 대신 싸워드립니다. 아 지금 이제 그런 광고가 되는군요. 네 하고 있어요. 예비 후보자 변호사 광고입니다. 아 변호사 광고로 대신 싸워드립니다. 근데 그게 느낌이 윤석열하고 맞서 싸우겠다는 처럼 느껴져요. 정대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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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좋네요. 지나가고 있는데 아니, 변호사가 옆에... 진짜 호민간의 의미가 있잖아요. 네. 우리 변호사 밀조도 인권의 소자로 되어 있고 좋습니다. 당연히 뭐 개인적 이득 때문에 민사소송도 하지만 그것도 그분이 얼마나 억울하고 절박한 이슈입니까. 근데 변호사 선임해놓고 제대로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번에 공경에 그 맨날 입만 열면 조국 교수하고 문재인 정부 그렇게 음해하고 비난하던 그 공경의 씨 보세요. 어떻게 그 학폭 피해자의 어머니한테 그렇게 변론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튼 그것도 그 정도 하고 아무튼 우리 정준호 의원 응원해 주신 분이 너무 좋네요. 태정태세 변호사님께 정대사 좋아요. 현택임님께서 홍남기 부총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얼마나 우습게 생각해서 무시했을까 이런 글도 있었고요. 아무튼간 KHN 뻔님께서 정준호 변호사 대신 싸워드립니다. 김노예미님께서 정대사 실버스타님께서 민주당 있고 정준호 아이고 조직원들 푸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지역에는 알려놓으셨나요? 아니 다 저 우리 안진걸TV 구독자분들이 그래서 네. 제가 저 전문용으로 간이 좀 맞나봅니다. 간이 맞습니다. 아까 처음에 100여 명 보셨는데 지금 그 사이에 정준호 변호사님 나온다는 소문이 났나봐요. 226명으로 늘어나 있고요. 아이고. 우리 인사이트TV에도 많이 돌아와 계십니다 여러분. 자 정준호TV 한번 또 중간 영업 한번 하겠습니다. 767명 아 진짜 이거 33명만 더 여러분 방송 못 끝냅니다. 지금 제가 덥고 힘든데 방송 안 끝냅니다. 33명만 더 들어와 주십시오. 화끈양님께서 시청자가 너무 없네요. 아 그래도 여러분 203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금 6시 7시 타임에도 큰 유튜브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서 제가 이렇게 살아남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안진걸TV 그래도 어느 날 구독자 13만 3천 명까지 예, 해주시고 부럽습니다 진짜. 언제 예, 저는 저 숫자까지 한재웅님께서도 구독 완료. 어이구. 예, 오늘 정준호TV 800명 여러분 한번 기적을 만들어주시면 좀 더 기분 좋게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예, 예. 그 데일리 준호라는 인터넷 신문도 발행하시잖아요. 네, 아침마다. 예, 그것도 좋던데, 그거 데일리 준호 홍보 한번 하시고, 어디 가서 볼 수 있는지. 아, 예. 예, 그 다음에 법조인으로서, 이 한동훈을 대표로 한 이 정치검찰에서 무도한 정치검찰. 지금 대한변협이 얼마 전에 검찰 규탄 기자회견 했거든요. 그렇죠. 대한변이 보수적인 분들인데도, 오죽하면 대한변협과 나서서, 막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그렇게 해버린다면서요, 요즘에. 그 전두환 노태 때도 그런 짓 안 했거든요. 진짜 그거는 이제 변호사 사무실 특별한 사실 없이 그 압수수색하면 변협에서 항의 방문하고 네. 그 검찰하고 변협 사이 자체가 막 틀어지는 계기였어요. 근데 네. 지금은 그런 정도 이제 의식도 아예 없더라고요. 기왕에 이제 좀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제가 좀 얘기를 좀 드리면 정치 검찰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검찰 수사하고 정치란 말이 좀 사실 어울리면 안 되는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 수사에 정치라는 단어가 뉴스에 전국 뉴스를 탔던 게 대표적인 게 그 정진상 실장하고 정치적 공동체라는 단어를 썼었죠.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좀 할게요. 네, 해주세요. 예. 경제 공동체는 들어왔어도 진짜 예. 정치 공동체란 말은 검찰 공소장이나 검찰 법률 용어에 없는 용어잖아요. 정치적 공동체란 말이 왜 나왔냐면은 네. 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428억 뭐 이제 뇌물로 받았다는 네, 말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이제 정진상 실장 얘기가 나와요. 나오면서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와 최순실 사이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게 경제적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이제 뇌물죄의 범위가 이미 늘어난 거예요.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거기서 갑자기 제3자 뇌물죄를 이제 적용을 해야 되니까 정진상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를 설정을 하려고 하는데 경제적 공동체라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아니 최순실이 기였지만 입증할 이제 자신도 없는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언론 보도는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쓴 게 정치적 공동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428억은 지금 기소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뇌물죄로 기소가 된 게 아니라 예. 배임죄로 기소가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언론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배임죄로 기소가 된 거는 검찰의 정치적 공동체라는 개념이 실패한 거다. 네. 예. 본인들은 부끄러워서 말은 못 하겠지만 그렇죠. 뇌물죄 기소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치 검찰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게 아니 수사를 하면서 이미 경제적 공동체라든지 배임죄라든지 뇌물죄라든지 이 법리가 다 있어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게 뇌물죄로 기소가 안 된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억지로 언론 보도를 내버려야 되니까 정치적 공동체를 해놓고 결국엔 슬그머니 그 단어 빼버리고 배임죄로만 기소를 해버리고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대비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게 곽상도 관련해서 네. 제3자 뇌물죄로는 기소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아니, 무죄가 나왔잖아요. 아빠 아들 관계인데 박근혜 최순실은 가끔 억울하겠더라고요. 자기들은 사실 뭐 부녀 관계도 아니고 부부 관계도 아니고 친한 절친인데 경제공동체 개념으로 심지어 제3자 뇌물도 되고 최순실이 받은 건 아마 제 기억으로는 박근혜가 받은 거로 처리돼가지고 본인 뇌물로도 둘 다 인정된 그렇죠. 거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유라가 받은 건 뭐 말 같은 건 제3자 뇌물이니까 정유라가 받은 거니까 근데 최순실이 받은 건 둘이 경제공동체에서 본인 뇌물에 해당한다 대신 받은 거다 뭐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곽상도 의원의 그 기소 관련해서는 검찰 내부에서 언론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검찰 내부에서도 기습적 기소를 했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이제 정치검찰이란 말이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가지고 이미 1년 반 2년 되면서 제가 여러 가지 드릴 말씀 많지만은 네. 정치 검찰과 관련해서는 정진상 실장과의 정치적 공동체 실패한 개념으로 끝났고 그에 반면에서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는 아들과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기소도 안 해서 무죄를 만들게 했고 곽상도 검사 출신이고 국힘당이니까 그랬나 보죠? 검찰 내부에서도 기습적 기소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정치적인 색채가 양 사안을 비교하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이런 부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보니까 그 스픽스 잠깐 제가 저기 구독자 확인하러 들어갔는데 스픽스 이제 정준호 변호사 한번 그 추천하려고 네. 요즘 57만 명 구독자 되는 돌풍 일으키는 방송이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이제 노종면 전 YTN 앵커가 판결문에 가장 매매 47%가 김건희 계좌, 검찰 범죄 일람패 김건희 289회. 근데 아직도 수사도 안 하잖아. 소환조차 안 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본부장과 비리, 본인 부인, 장모, 가족 비리는 하나도 한동훈 가족 비리도 하나도 수사 안 하고. 1년 반 내내 야당만 수사하고 이정면 수사하고 송일문 수사하고 민환 수사하고 문재인 정부 내각 수사하는데 이게 누가 봐도 너무 평판이. 옛날에는 그래도 독점권신이 이랬어요. 야당을 한 명 치잖아요. 여당을 한 명 쳐요. 그래도 눈치라도 봐 이렇게. 그리고 또 야당 이상하게 여당이 걸리지 않으면 또 야당을 또 쳐가지고 균형을 맞추고 여야 모두의 공정한 처리가 됐다니까요. 검찰이. 지금은 아예 그것도 안 하잖아요. 진짜 부끄럽다. 법조인으로서 한마디 하십시오. 아니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2년 동안 수사했던 뭐 압수수색 횟수가 몇백 번 된다라고 하는데 저도 봤는데 제가 엑셀표를 직접 봤거든요. 진짜 그거 맞더라고요. 387인가 맞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50억 클럽이라 그러잖아요. 네. 거기에 나왔던 사람들이 뭐 권순일, 이제 최재경, 뭐 김순환 전 검찰총장도 있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어떤 처분이 없었어요. 네. 50억 클럽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됐던 전 국민적 이슈가 됐던 그렇죠. 사건인데 이런 부분과 약간 뭐 여당, 야당 뭐 한 번씩 이렇게 기소를 했다 이런 말 나온 것처럼 균형 감각도 좀 찾을 필요가 있고 네. 제발 좀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의심을 검찰 스스로가 좀 불식을 좀 시켜봐라. 좋습니다. 우리 김강원님께서 텅디 PD님을 응원해 주셨네요. 느닷없이. 예, 항상 안진걸 TV, 인사이트 TV, 우리종 TV는 텅디 PD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박예슬 TV, 양희삼 TV, 임세은 TV도 텅디 PD님을 늘 좋아합니다. 우리 텅디 PD님이 신경 써 주시는 TV들 제가 이야기해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도
김현태님께서 총선에서 200석 단식해 민주진영 승리하자. 그럼 탄핵도 할 수가 있죠. 킨나님께서 저도 안신대 소장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철님께서 정준호TV 구독 완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몇 명 안 남았어요. 용산검찰당 투표는 곧 정권 심판이다. 국민이 무섭다는 걸 보여주겠다. 이게 정상제나 6개월 남았다. 맞습니다. 6개월 남았다. 그러니까 투표로 심판하자는데 6개월도 너무 참기 힘든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또 촛불집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10월 29일 일요일 날 수원에서 6시에 진보중도 보수연대 집회도 하고요. 또 다음 주 금요일은 송영길 전 대표님 검찰합 농성장에서 그 법원검찰 3거리에서 대규모 집회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소장도 언제 기회 되면 송영길 대표님 네. 농성장도 한번 그렇게 참여하겠습니다. 또 광주 그분은 광주 대동고를 나오셨잖아요. 변호사님 광주 동신고. 김노우미님께서 불맨 정준호. 네, 아 이런 별명도 있나요? 아 약간 그 정대사 광고에 뒤에 불이 나오잖아요. 아 그 동네 아파트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저 지나가면 불맨 그래요. 야 그것도 재밌네요. 아파트 광고를 많이 하나요? 몇 군데만 하나요? 뭐 수십 군데 하니까. 아, 수십 군데. 아 그것도 좋네요. 자 지금 정준호 TV 여러분 기적이 벌어져 있습니다. 788명입니다. 어이구. 12명 남았습니다. 789명 11명 남았습니다. 자 안진걸 TV 인사이트 TV 애청자 여러분. 11명만. 예 우리 인간적으로 서울의 소리, 오마이 TV, 매불쇼, 스픽스, 제가 나가는 유튜브들이잖아요. 거기만 잘 떼면 재미없잖아요. 혼자 잘 살면 무슨 재민교라는 유명한 책도 있었는데 다 같이 잘 살고 유튜브계에도 경제민주화, 유튜브계에도 국민경제의 균형적 구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뜻있는 정치인들, 사회운동가들이 만드는 TV는 여러분이 진짜 많이 보셔야 됩니다. 정준호 TV 구독, 좋아요. 지금 혹시 본인은 구독했다면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야야야 안진글 TV랑 정준호 TV 빨리 구독, 좋아요. 인사이트 TV까지 구독, 좋아요. 바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자, 정준호 변호사님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792명, 8명 나왔습니다. 제대로 나왔고, 정민호사 힘내라고 제가 출연료로 산삼순백 예. 하나에 몇천원씩 하는 아주 비싼 음료로 하나 준비했습니다. 산삼순백입니다. 예. 이거 쭉 드시고요. 예. 제가 그 고식 공부할 때 신림동에서 예. 먹던 그 앰플하고 비슷한데요. 이거 진짜 효과가 빠릅니다. 바카스나 비타오백에 섞어서 드셔도 굉장히 오, 좋아요. 그렇겠네요. 경험자라서 제가 바카스랑 같이 하면 맛있겠네요. 맞네. 야, 자, 건배. 건배.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을 혁신하자. 광고 1분? 네. 예, 1분만 여러분 나가지 말아주세요. 정준호님 제가 지금 폭탄선은 있습니다. 자, 건배. 1분 산삼순백 마이보험 체크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해썹보다 더 좋은 스마트 해썹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자 여러분 안 나오고 계셨죠? 감사합니다. 예. 마이보험 체크 산삼순백 산삼순백은 1666-1080 마이보험 체크는 1800-7917 이분들이 세상에 안진글TV가 뭐라고 광고비도 좀 주세요. 그럼 저희는 그걸로 투쟁자금도 쓰고 대부분은 또 꿈수저 청년 장학기금이라고 저희 안진글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기부천사로 청년 장학기금이 지금까지 이제 30명 300만원 9천만원 제가 장학금 기부했고 크리스마스 앞도 또 7명, 8명 지금 이제 선발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는 정말 귀한 데습니다. 한 푼도 들어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 후원은 제가 봐주도 않아요. 서민들 힘들까봐. 근데 이제 유튜브 보시면서 조금 여력되면 17만 도와주시면 정말 기중하겠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800명 됐습니다. 어, 맞아요. 자, 800명 기념으로. 자, 정 변호사님, 이제 800명 기념으로. 자, 내가 민주당을, 그 다음에 한국 정치를, 그리고 호남 정치를, 그리고 이렇게 받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한 2-3분에 사자 한번 하십시오. 좀 짧게 되도 길게 되도 좀 포부 한번 이제 서서히 마무리 국민이니까 800명도 돌파했으니까 정전의 TV. 아유 진짜 오늘 너무 기쁜 날인데요. 아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
정준호 모델 한번 완성시켜보고 싶습니다. 아, 정준호 모델. 정준호 모델이 뭐냐? 제가 안대 민주당이 어려울 때 공천을 받고 내려와서 지금 8년째 꼿꼿하게 한 우물만 파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 특정 계파에 소속되지도 않고 그리고 절대 타락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한도 받지 않고 깨끗한 청년의 패기 유지하면서 그 결실을 꿋꿋하게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지를 달면 누구 눈치 안 벗고 말씀한 것처럼 광주의 가치를 가지고 전국을 설득하고 국민의힘도 설득하고 정말 당당한 그런 대변자로서 한번 나와보고 싶습니다. 호남 정치 복원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8년 동안 한우물 파온 깨끗한 정준호 당선으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감히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와, 좋습니다, 좋습니다. 더민주 혁신에도 지금 참여하고 계시죠? 상임운영위원으로 상임운영위원 있고요. 우리 강의원 전 경기 농수산물공사 사장이 더민주 혁신의 사무총장,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이 상임운영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아는 뭐 정준호 변호사님이나 임세윤 소장 같은 분들이 상임운영위원 이렇게. 제가 그 출범식도 갔어요. 네, 예. 저기 국회 안에서. 거기서도 제가 연대사 했었었는데. 더민주 전국혁신회에 대한 기대가 진짜 큽니다. 기대 응원이. 한 말씀 하십시오. 더민주 혁신회의. 예, 정말 그 전국에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도 그 톡방을 보시면 정말 1초에 하나씩 그 당과 지금 민주세력에 대한 고민이 올라오고 있어요. 몇백 명 몇천 명 모여져 있죠 벌써. 전국으로 그렇죠. 전국 몇 수천 명 모여 있고 광주 전남만 하더라도 지금 몇백 명이 지금. 네, 좋습니다. 그분들이 실시간으로 민주당 미래를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있어요.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재미할 마지막으로 좀 하면은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 저번 당대표 경선에서도 그 당대표 주자들이 왔을 때 제가 그랬는데 아니 지금 선거운동 하실 필요 없이 그냥 한동훈 그 청문회에서 국회에서 한동훈하고 한동훈 넉다운 시키면 당연히 당대표 후보 되는 그럼 건데 그럼 당연히 당대표 되고 최고 되죠. 그렇게 그 고민부터 하셔도 좋겠다라고 했는데 한동훈의 맞짱뜰 지금 국회의원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동훈보다 똑똑한 정준호 한번 뽑아주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동훈이는 수능 만점 못 맞았잖아요. 정대싸. 정대싸. 한동훈이 그렇게 입만 열면 싸가지 없이 나불나불거리고 깐족깐족 되잖아요. 오죽하면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그런 말까지 했겠습니다. 상임위장에서까지. 그런데 실력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그러면서도 광주정신과 올바른 민주정신과 서민들에 대한 DJ가 또 정치 가장 중요한 게 애민정신이라고 그랬거든요. 애국 애민정이 나라를 사랑하고 민중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걸로 가득 찬 이런 정준호 같은 젊은 법조인 청년 정치인에게 우리가 좀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의 현역 의원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현역 의원들 중에도 훌륭한 분이 많아서 다 100% 물갈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또 대체적인 국민 여론이 민황 한 70% 안팎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은 것 같고 여론조사에서도요. 그렇다면 저는 우리 정준호 변호사님 같은 정말 폐기찬 그리고 개념찬 이런 청년 정치인들 우리가 기회를 줘야 된다 감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현역원님들하고 현역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기회를 주면 좋겠지만 안 되면 경선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당히.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경선에 임하는 각오. 6개월 남았으니까 6개월도 안 남았죠. 네. 경선은 한 4개월도 안 남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2월 말이니까.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경선에 임하는 각오. 그 다음에 정준호 TV 딱 홍보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집중해 주십시오. 우리 정말 민주당의 미래, 나라의 미래가 환하게 밝아옴이 느껴집니다. 경선이 이제 2월 말 정도로 몇 달 안 남았는데요. 8년 동안 저를 지켜봐 오신 당원분들, 이제 정준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을 건데, 지켜본 시간만큼 저의 부족한 면 지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제가 준비 잘해서 정말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경선에서 꼭 한번 승리해 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만 해주시면 됩니다. 정준호가 됩니다. 나이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 경선에서 어떻게 될지 본선에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민주당에 이런 청년 인재들이 신인 정치인들이 또 개념찬 법조인들이 또는 훌륭한 사회운동가형 사회정책가형 그런 예비 정치인들이 민주당에 몰려든다면 이건 그 자체로 민주당 엄청난 행복이 될 거고 혁신이 될 거고 그 에너지가 민주당을 바꾸고 호남 정치를 바꾸고 한국 정치를 바꾸고 그리고 이 극악 극단 극성스러운 극악무도한 정권 반민족
반민중, 반노동, 반인권, 정말 지금까지 전두환, 노태우도 보여주지 못한 짓거리들 일삼고 있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 정치검찰, 무속비리, 비선정권, 본부장관 비리정권 몰아내거나 심판하는 데가 엄청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체로 저는 희망이 느껴집니다. 오늘 정준호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정준호 TV 몇 명이나 된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814명! 아까 몇 명으로 시작했었죠? 707명. 707명이죠. 와, 인사이트 TV는 26,200명. 인사이트 TV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안진걸 TV, 인사이트 TV, 정준호 TV 서로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서로 응원하고 연대합시다. 여러분, 이 험난한 시대, 이 험악한 시대 하루하루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우리 오늘 정준호 변호사님 한번 귀한 분 한번 모셔서 방송해서 저도 희망이 많이 생겼고 힘이 많이 납니다. 자, 여러분 정준호 변호사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호남 정치 민주당 확 물갈이 어마어마한 세대 교체 함께 강력히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진걸 TV는 내일 저녁은 7시부터 성남 야탐역에서 안진걸 TV, 임세식당 TV, 인사이트 TV 등 저희들 뭐 백운종 대표님 발언도 하고 저도 발언 있고 임세훈도 발언 있고 뭐 여러 발언 있더라고요. 그걸 현장에서 서울 소리가 생중계하는 걸 안진걸 TV도 함께 생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그럼 저녁 7시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이만 방송 마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정준호 화이팅.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해썹보다 더 좋은 스마트 해썹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원이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